카카오가 오늘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규 사내이사 선임 등 모든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수장 교체로 뉴 카카오를 예고한 카카오는 글로벌 미래 기술을 바탕으로 제2의 성장을 이끄는 한편 문화 쇄신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주가 향방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혜라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카카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내이사 선임 등 8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궁훈 신임 대표가 카카오를 이끌게 됐습니다. 또 사내이사로 선임된 김성수, 홍은택 공동체 얼라인먼트 센터장은 각각 카카오 사업 전반과 사회공헌 활동을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진 교체로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 사업적 측면 등 총체적인 경영 쇄신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실제 이번 주총에서 카카오는 새로운 비전 비욘드 코리아, 비욘드 모바일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모바일의 한계를 넘기 위해 메타버스 등 미래 기술을 준비하는 한편 카카오의 글로벌화에도 보다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유연한 대응을 위해 대대적 조직 개편도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소각 등도 의결하며 주주가치 제고와 신뢰회복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그간 여러 논란에 움츠렸던 주가도 다시 상승을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카카오 주가는 지난 1월 말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 두 달 만에 20% 이상 반등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의 미래 비전과 주주 신뢰 회복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주가 레벨업을 위해선 미래 사업에 대한 구체화가 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미 그 공시가 됐던 부분이라 승인을 맞는 일종의 절차상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주가 관점에서 새로운 이슈는 아닐 것 같거든요. 대표가 이제 바뀐 이후에 전략의 부분들은 대부분 오픈을 했는데 전술적으로 풀어나갈지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매벌 쪽에서 웹툰이나 웹소설 기반으로 한 뭐 2차 영상화 사업이라든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메타버스 쪽에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좀 도출할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31일에는 카카오의 새 경영진들이 지속가능 성장 방향성을 주제로 상생과 사회신뢰 회복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혁신과 신뢰 회복, 두 가지 과제를 모두 하는 카카오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